지키지 않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. 끝까지 포기하는 자가,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. 투표율 상승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. 언론에서 즉 20대 봤을 때 사전투표를 봤을 때 20대와 30대의 참여율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하지만 20대가 민주당 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율이 높은 게 민주당이 유리할 수는 꼭 유리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. 하지만 언론에서 투표 당일날 본투표는 보수가 이겼죠? 그런데 얘네들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예측했을 때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. 하지만 방금 말했다시피 언론들이 취재하러 갔었을 때 사전투표 당시에는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보였다 얘기했고 이것이 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꼭 말할 수 없다고 자기들 입으로 언론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. 근데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사전투표에서 역전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.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들이 기사에 적었죠. 20대, 30대가 제일 많았다고. 정작 가장 많이 있었던 나이대가 어디였습니까? 60대 이상이었습니다. 자,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이 있죠. 인구수보다 더 많은 투표수입니다. 즉 유령표가 발생했던 것이죠. 이제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유령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당일날에는 20대, 30대가 가장 많이 보였는데 오히려 결과에서는 60대가 가장 많았다고 나오고 또 사전투표 보정값을 집어넣은 언론들이 어떻게 민주당이 승리할 것을 예상했는지 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분열해서 망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. 꼭 집어서 말하진 않겠지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. 다들 아실 것입니다. 근데 당연하게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부정선거 하나로 모였지만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서 서로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부정선거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. 민경욱 의원 중심으로 공동대표님들 중심으로 일단은 뭉쳐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낸 뒤에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그때 이루시면 됩니다. 일단은 모두 부정선거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. 우리는 뭉쳐야 할 때입니다.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. 맞습니까? 제가 원래는 부정선거 이외의 것은 잘 안 다루려 했는데 그저께 6.25가 있었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정권 6.25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다 들으셨죠. 문재인이 밤에 대해서야 찾아오고 문재인이 연설했을 때 뭐라고 했었는지 아십니까? 주적이었던 중공군, 북한군에 대해서는 안 좋은 말 제대로 못하고 그때 이득받던 국가들이 있다고 반일감정만 앞세우고 있습니다. 정작 우리 국군들 죽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던 군인들, 민간인들을 죽인 거는 저 북한군이고 중국 공산당군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합니다. 우리 반만년 역사 동안에 한나라의 침입, 원나라의 고려 침입, 조선 간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이제서야 중국의 간섭에서 좀 벗어나고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설립하나 싶었는데 개표에 중국인 참여하고 화웨이 장비방 쓰고 이렇게 중국의 나라를 넘기는 자들이 있습니다. 우리들이 그들을 그냥 놔둬야 할 것입니까? 우리들이 막아야 할 것입니다. 우리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.
법원과 검찰, 언론, 입법, 행정, 사법부 다 먹혔습니다. 우리 편이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나서고 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법원 앞, 청와대 앞, 광화문 앞 모두 가득 채운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이 부정선거를, 이 잘못된 조작된 선거를 뒤엎고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것입니까? 감사합니다.